배열 1의 자가진단 9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10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배열에 저장한 후, 여기까지는 기존 내용이랑 동일하네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출력하시오. 네. 우선 저장까지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내용이라 10개인데, 참고로 여기는 세미콜론 안 들어가요.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요거 혹시 네, 실수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가끔 보면은 메인 함수 옆에도 이렇게 해 주시는 분 있어요. 근데 요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이즈 선언하고 포문으로 받을 거니까 i, 그다음에 0부터 i는 사이즈보다 작다. 아이 뿔뿔. 스캔프로 정수형이니까 퍼센트 %d로 받고, 배열의 i 번째 요소의 주소값 줘서 입력을 받으면 되죠. 배열의 정수 입력. 네, 입력 받는 부분까지 다 했어요. 입력 정확히 되는지 뭐 한번 출력 안 해봐도 되겠죠? 아까랑 똑같이 짰으니까. 네, 입력을 했고, 아, 그래도 출력해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입력 정확히 됐는지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가로가 두 개가 됐네. 얘를 넣으면은 정확히 같은 값이 나왔죠? 그러면은 입력은 정확히 된 거를 확인을 했고, 얘 주석 처리하고, 정렬을 해야 되는데, 네, 정렬을 해야 되죠. 정렬을, 기존에 저희가 계속 버블 정렬을 직접 구현해서 그냥 썼었는데, 입력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버블 정렬 써가지고 좀 성능이 너무 떨어졌었어요. 일요일날 그 알고리즘 문제 풀다가. 그래서 퀵소트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걸 그냥 썼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퀵소트 쓰는 법을 뭐 소개해 드릴 겸 그거를 한번 해볼까요? 정렬 함수 여기 있죠? 퀵소트. 이걸 할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시고요. 점 h 여기서 퀵소트 함수를 호출하는데, 안에 요소를 저희가 몇 가지 넣어줘야 돼요. 정렬할 배열명을 넣어줘야 되고요. 저희는 ARR이라는 배열명을 넣어주면 되고, 배열의 총 엘리먼트 개수. 개수 10개잖아요. 사이즈라는 변수를 넣어주면 되고, 배열 한계 크기. 한계 크기는 size of int 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계가 인티저형 4바이트잖아요. size of int. 저희가 인티저형 배열 선언했으니까 요소 한 개의 데이터 크기는 size of int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비교를 수행할 함수의 포인터. 그러니까 이게 소팅하는 기준. 그러니까 어떨 때 소팅을 하느냐. 뭐 내림차순을 하겠다, 오름차순 하겠다. 뭐 이건 사실 우리가 정하는 대로 소팅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준으로 정렬을 할수 있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그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 함수명을 compare라고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면은 void 포인터 first랑 void 포인트 second라고 했을 때 first랑 second 두 개의 요소를 이제 비교하는 함수인 거예요.
네, 이렇게 이게 내림차순으로 구현할 거예요. 차순, 정렬, 비교함수. 네, 이걸 저희가 구현을 해줘야 돼요. 퀵소트 쓰려면은. 그래서 이 퀵소트의 마지막 인자로 저희가 이 함수명을 넣어줘야 돼요. 이 함수 보고 이 함수에 구현되어 있는 대로 이거 기준으로 정렬해라 라고 저희가 이렇게 함수명을 넣어주고 정렬 기준은 저희가 여기서 구현을 하면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정렬 기준 구현하는 게. 퀵 정렬 함수 호출. 구현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여기 예제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보이드 포인터로 받아가지고 어떤 자료형이 올지 뭐 모를 때 그냥 이렇게 보이드 포인터 쓰고 안에서 인티저형으로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인티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if문 써서 인티저형의 포인터. 포인터가 많아서 좀 어렵긴 하겠네요. first가 second보다 크면은 이게 지금 first라는 게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배열의 0번째랑 1번째가 들어오는데 얘가 0번째로 들어오고 얘가 1번째 들어오고 그 다음번은 얘가 1번째, 얘가 2번째 요소 값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째, 3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first가 항상 하나 인덱스 적은 녀석이 들어올 거예요. 두개두개 아마 비교하지 싶은데 네, 아마 그럴 것 같고요. 비교해서 만약에 첫 번째 게 크잖아요. 크면은 바꿀 필요 없겠네요. 그럼 저희가 마이너스 1 해주고 왜냐면 저희 내림차순으로 만들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게 크면은 그대로 두면 되잖아요. 그리고 else if 부등호 반대로 되면은 이때는 바꿔야 되죠. return 1 해주고 else 둘이 다 같은 거예요. 둘이 다 같은 경우는 return 0. 이거 함수 내에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제 보니까 바꿔줘야 될 부분에서는 1을 리턴하고 그 반대 경우가 되면 마이너스 1이고 뭐 둘의 값이 똑같으면 뭐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리턴해 주더라고요. 똑같이 하되 저희는 내림차순이니까 부등호를 반대로 했어요. 네, 이렇게 구현해 주고 퀵 정렬 호출해 주면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그 정렬 기준을 삼아라 라고 이렇게 주면은 아마 정렬이 될 거예요. 제. 그리고 정렬 잘 됐는지 출력까지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고 예제를 이렇게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똑같이 넣으면은 자, 결과를 한번 비교해봅시다. 결과 보시면은 199, 95, 93, 89, 88, 77, 76, 65, 58. 제일 큰 숫자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저희가 배열에 이 사용자가 입력한 걸 그대로 받아 넣었고, 그리고 그 배열 내에서, 정렬을 했어요.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퀵소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을 추가한 다음에 기존에는 퀵소트 함수를 호출했었지만은 비교 함수는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해준 거죠. 이거 부등호 반대로 해볼까요? 부등호를 반대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름차순이 되겠죠?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름차순 으로 출력이 됐죠. 58부터 65, 76, 77. 쭉 올라가다가 99, 100까지. 오름차순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하면. 저희가 원하는 기준으로 정렬을 할수 있어요.
단그 함수는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 다 풀었네요. 네. 10개 정수 입력 받아서 배열에 저장하고 내림차순 정렬해서 출력. 바로 제출하면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지코 미만점님께서 글자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글자 같은 경우는 뭐, 배열에, 캐릭터형 배열로 해서 문자열일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자는, 아스키 코드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문자도 그 자체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소문자 A는 십진수 97을 의미하고, 뭐 대문자 A는 십진수 65, 뭐 이런 숫자 값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 한글이요? 한글은 좀 이슈 사항이 많은데, 그냥 아스키 코드표에는 한글이 없잖아요. 유니코드인가? 뭐 그런 걸로 해야 될것 같은데, strcmp일 거예요, 그 함수가. 그게 한글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스트링.h를 include 하시면은 이런 함수가 있거든요. 문자열 비교 함수. 이것도 사용하시면 되는데, 얘는 비교 기준이 딱 그냥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비교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 예를 들어, 비는 캐릭터형, 정확하게 뭐 코드로 표현해 주자,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문자열이잖아요. 얘도 애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str 스트링 컴페어겠죠? 네, 문자열을 비교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A랑 B 딱 넣어주잖아요. 결과가 이 함수 호출하면은 여기 이제 결과값이 리턴이 될 거예요. 아마 지금 문자열 두 개가 완벽히 똑같죠. 그러면은 0이 리턴 될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if문 써서 똑같은지 다른지 저희가 이 리턴되는 값 보고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한쪽이 크면은 1, 다른 쪽이 뭐 크면은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리턴 될것 같은데. 네, 그렇게 리턴이 돼요. 그래서 문자열이, 근데 이게 지금 크다 작다 여러분이 좀 궁금하시잖아요. 뭐 이게 어떻게 문자열이 크고 작지? 이렇게 되면은 A보다 B가 크잖아요. 얘가 큰 걸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 얘를 B로 했잖아요. 첫 번째 A는 똑같으니까 일단은 동률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체크하는 거죠. P랑 B 돼 있으면 P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P면은 다 동률 내려가다가, 이걸 Z 하잖아요? 다 동률인데, 여기까지는. 마지막에 얘가 Z라서, 아, 그럼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처리돼요. 그래서 문자열의 대소 비교는 일반적인 숫자의 대소 비교랑 좀 달라요. 네,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가 되는 거고, str, conf 함수에 그 문자 비교 대상 두 개를 딱 넣어주시면 똑같으면 0이 리턴 될 거고, 여기 나와 있죠. 문자열이 일치할 때 0을 반환한다. 네. 그리고 이제 일치하지 않으면 0이 아닌 값이 나오겠죠. 네. 근데 일치하면 0을 반환하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앞에 넣은 거 A, 얘가 더 크면은 양수를 리턴하고, 그리고
DN1 B가 더 크면은 음수를 리턴하고. 그래서 네. 이런 함수를 쓰면은 문자열을 좀 비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하는 부분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건 저희가 문제 푼 거를 한번 제출을 해 볼게요. 컴페어 함수의 문자열도 네, 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과가 확인됐고요. 여기까지 해서 배열의 자가진단 9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